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홍보,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제18강이 아니고 21강. 예. 홍보 및 PR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다시 모처럼 오프라인 수업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스포츠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할까 하다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걸로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홍보와 PR 얘기를 우리가 뭐 학기 초에 잠깐 했습니다만은 뭐 아주 잠깐 했기 때문에 한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막판에 그 우리 그 과제 있잖아요. 그 동영상 만드는 과제, 예, 홍보 영상 만드는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예. 자. PR의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했었어요, PR의 정의는. 이게 뭐 시험에도 냈었고, 예. 그래서 이제 public relations니까 공중 관계다. 이렇게 이제 했죠. 관계라는 게, 여러 군데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뭐 기업체이면은, 뭐 소비자하고도 관계를 하고, 관공서하고도 하고, 뭐 거래처하고도 하고, 또 원료 공급처하고도 하고, 여러 군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과도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공중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PR, Public Relation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처음 생긴 게뭐 대략 19세기 말쯤이라고 봐요. 뭐 거의 웬만한 건다 19세기 말이에요. 뭐 전기, 전화, 뭐 예. 기차는 한 19세기 중반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이 생겨서 그랬는데, 설득적 퍼블리시티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퍼블리시티란 말은 우리가 또 했었지만, 예. 그 퍼블리시티 중에서 설득을 하는 퍼블리시티다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공중관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잖아요. 예, public relations. 그래서 이제 정의를 뭐 이미 했지만, 예,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PR에는. 예, 뭐 어떤 사람이 이걸 씌워봤대요. 그 렉스 할로우라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그 1976년에 이거를 이제 도대체 PR의 정의가 뭐냐, 이게 헷갈린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한뭐 논문 뭐 이런 걸다 뒤졌대요. 뭐 신문, 논문, 뭐 잡지 이런 데 나온 그 PR의 정의를 그냥 다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00개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지금에 나오는 아래 단어들 같은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런 키워드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PR에는. 예. 그 의도적이다. 예. 이게 그냥 얻어걸리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의도해서, 예, 한 것이다. 이 얘기죠. Deliberate. 예.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 라이온 킹 예전에 영화에서 보시면은, 예, 라이온 킹 영화 많이 봤죠, 만화 영화. 예. 그 실사 영화는 전못 봤습니다. 근데 만화는 제가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본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왜냐면 저희 애가 이제 어릴 때 차에 태우고 다니잖아요, 뒤에. 그러면 이제 뒤에서 DVD를 보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라이온 킹인데, 예, 1편. 거기 보면 초반에 그 심바가 아빠 말안 듣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잖아요, 먼데. 예. 그래서 위험에 처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이에나들한테 둘러싸여서 막그 굉장히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는데, 이제 아빠가 나타나서 구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혼내요, 걔한테. 너 아빠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왜 갔어?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일부러 내 말에 불복종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deliberately disobeyed me. 이래요. 예. Deliberate 여기 있죠. 네. 의도적으로, 네. 네가 알면서, 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네가 거기 가가지고
이 아빠 말안 들은 거야, 이놈아. 하면서 이제 혼을 내죠. 예. Deliberately disobeyed me. 이렇게. 예. 하도 그 대사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꿈에 막 나옵니다. 막 자다가 막. 예, 진짜. 여러분이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영어 그 듣기 이런 건 이제 시험을 뭐, 여러분도 봐야 되잖아요. 뭐, 토익에도 있고, 예. 그 듣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같은 거를요, 한 진짜 50번, 100번 들으면은, 예, 그 진짜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건, 예. 진짜예요. 예, 제가 그걸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 주로 그때 봤던 영화들이 뭐, 라이온 킹, 아이스 에이지 뭐 이런 옛날 영화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 영화들, 예. 그 우리 애가 이제 애기 때 DVD를 맨날 보니까, 예. 그 순서를 다 외웁니다, 저도. 아, 맨날 들으니까. 하여튼간 뭐,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고, deliberate, 의도적이고, 비슷한 얘기로 planned, 그쵸? 계획한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어떻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의도하고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죠. 예. 목표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공중의 이익, public interest. 예. 이게 뭐, 자기만 잘 되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PR은 public이니까, 예.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구현돼야 됩니다. 예. 쌍방 커뮤니케이션. 나 혼자 그냥 딥다, 그냥 말만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싹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일단 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 우리 조직의 문제가 뭔가, 뭘 해야 되나, 듣고, 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 진짜로 그렇겠죠. 기업체들이 뭐, 그, 고객의 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게시판에서 고객의 그, 소리를 듣는다든가 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예.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예. 좀 약간, 그건 좀 약간 좀, 예, 불필요한 친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정말 중요해요. 그게, 실제로, 예. 그,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예, 떠나버리는 고객보다, 욕하고, 예, 따지는 고객이 더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쵸? 쌍방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좀 전에 했었죠. 예. 주고받아야 되고, 경영의 기능이다. 이렇게 된 거죠. PR도 그래서, 이게 그 특히 프로모션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다그 PR의 정의는 아니지만, 그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더라. 이 얘기죠. 500여 개의 그 PR에 관한 정의를 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걸 잘 조합해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예. 공중관계라고 우리가 이제 했었지만 그게 뭐 일단 그 머릿속에 넣기는 좋은데 예.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뭐다 이렇게 뭐 약간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 퍼블리시티 이것도 했었죠. 이거는 이제 주로 언론 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언론 매체에 실린 기사를 의미하고 그 언론과의 관계, 그쵸? 미디어 릴레이션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뭐 언론 매체가 별로 없으니까 뭐 신문, 잡지, 방송 뭐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 언론 매체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손을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막 퍼져나가면은 그걸 어떻게, 예, 뭐, 이게, 신문 기사 같으면은 뭐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내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뭐, 이미 뭐, 그, 소셜미디어에 쫙 퍼진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위기관리 PR로 들어가는 거죠. 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와는 좀 다르고, 예, 비통제적인 방법에 속한다 하고, 어느 정도 관리는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우리 내일 뭐 이제 인사 이동이 있는데 뭐 감독을 새로 뽑아서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할 건데 이제 감독의 뭐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 정보를 언론사에 미리 보내요. 이렇게 예, 보내가지고 우리 내일 기자회견 하니까 많이 오세요. 뭐 이렇게 요즘은 예, 그렇게 대면 기자회견이 힘드니까 뭐 내일 뭐 줌으로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예.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할 수 있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퍼블리시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좋은 퍼블리시티와 나쁜 퍼블리시티. 과연 퍼블리시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까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뭐 나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수 강의로 선정됐다. 뭐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교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또잘 가르쳐야 될 텐데, 하여튼간에 예. 뭐 그랬다고 치고, 예.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퍼블리시티죠. 만약에 뭐그뭐 학교 그 수식지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지역 언론에 나온다든가 그러면 뭐 굉장히 좋죠. 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게 그런 건 좋은 퍼블리시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잘 가르치나 보군,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 수업에서 무슨 뭐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 아, 뭐 진짜 이거 안 좋은 예를 들기가 싫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망언을 했다든가, 예. 혹은 뭐 우리가 모처럼 그 오프라인 수업을 했는데 하필 거기서 뭐그 코로나가 터졌다든가,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이제 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안 좋죠, 그거 당연히. 예. 그게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나쁜 퍼블리시티이고 좋은 퍼블리시티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나쁜 퍼블리시티라는 게 과연 있느냐. 어쨌든 나쁜 퍼블리시티도 여러 사람한테 널리 알려지는 거니까 그게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물론 뭐 자기 이름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 봅시다. 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브랜든 비헌이라는 그 아일랜드 출신의 이제 그 극작가예요. 작가고. 이 사람이, 여기 나오지만 1923년에 태어나서, 예, 64년에 죽었으니까 뭐한 40살밖에 못 살았네요. 그쵸? 예. 비교적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There is no such thing as bad publicity except your own obituary. 오비추어리라는 말은 그 부음이란 뜻이에요. 부고. 예. 사람이 죽었음을 알리는 소식, 이런 게 이제 부고죠. 예. 그러니까, 야, 네가 죽어서 신문에 나는 거 말고는, 나쁜 퍼블리시티라는 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There is no such thing as bad publicity. 여기까지만 잘라서 주로 많이 얘기하죠. 예. 자, 이게 뭐야? 왜 bad publicity가 없다고 얘기했냐면은,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1988년도에, 또 옛날 얘기라서 미안한데요. 예. 88년도에 그 대전에 그 모건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예. 그 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예요, 계명대학교처럼. 예. 모르겠어요. 그 교파는 모르겠는데 아마 침례교나 감리교구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여튼간, 예. 하여튼간 그 개신교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인데, 그 학교에서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학내 분규가 있었어요. 그 재단이 좀 부실하고 운영을 잘 못해서 학생들이 그 시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또 당시는 또 민주주의 정권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군사 정권 시대니까, 또뭐 그런 것과 연결돼서 학생들이 그 시위를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예. 88년도. 예.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죠, 분위기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위를 하다가, 당시에 그 학장, 이제 그 학교가 당시에는 종합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장이 없고 학장이 있었어요. 학장 대행이 있었는데, 예. 그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뭐 투쟁을 하면서 그 삭발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 삭발 투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 학생들이 시위할 때. 예, 빡빡 머리를 깎고 그 시위를 하다가 이제 그 학장 대행인 교수님하고 만난 거예요, 이제 학생하고. 그 학생이 뭐 예비역이라서 아마 26살쯤 됐을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 뭔 일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제가 뭐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잘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 학생들이
그 학장 대행의 그 머리를 깎았어요. 바리캉을 들고, 예, 삭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머리를 빡빡 깎인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게. 예.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되게 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 저 나쁜 놈 해놓고, 그, 문을 가둬놓고, 머리를 빡빡 깎았다. 어? 그 되게 웃길 거 아니에요. 충격적이고,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게 큰 뉴스가 됐어요. 어? 대전 모건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를 머리를 빡빡 깎았다. 뭐 이러면서, 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그 개가 사람을 물면은 뉴스가 안 되지만, 예.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수의 머리를 삭발을 시켰다? 거의 한 40년, 30년, 몇년 전에? 예, 32년 전인가요? 예.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던 시대에. 예.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거, 아니, 그 스승님의 머리를 빡빡 깎고 이런 그 불효 막심하고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막 이런 그 뉴스에 막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뭐가 대서특필됐냐? 대전 모건대학교에서. 아, 모건대학이었죠, 그땐. 예. 대전 모건대, 대전 모건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예. 그 사람들이, 야, 모건대학이란 대학이 있었어? 뭐, 잘 몰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가 대전에 있대. 기독교 학교래? 기독교 학교인데 애들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 웃기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대전 모건대, 대전 모건대, 대전 모건대. 그러니까 이게, 배드 퍼블리시티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학교 홍보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안 좋은 효과지만, 예. 안 좋은 거였지만,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32년 전에 대전 모건대에서 그 학생이 교수 머리 빡빡 깎았었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지만, 예. 근데 이제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은. 근데 이제 모건대는 어느 정도 학교가 커졌고, 그때보다.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지금은. 예. 처음엔 아마 신학대학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뭐 종합대학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연 이게 배드 퍼블리시티라는 게 없다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쵸? 예, 물론 뭐 별로 안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예,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토라이어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이제 이걸 이제 미국 애들이 읽을 때는 이제 이 T를 약하게 발음해서, 예. 노라이어리, 노라이어리 이렇게 읽습니다. 예. 이게 그 모음 사이에 T가 들어가면 이제 약하게 읽잖아요, 발음을. 예. 우리말로 하면 그 드나 르 같이 발음하잖아요. 노라이어리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이거 노토리어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노토리어스. Be notorious for 하면 뭐뭐로 악명이 높은 예.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안 좋은 뜻이죠. 악명. 예. 나쁜 걸로 명성이 높은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명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노로라이어티 하면은. 그래서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드 퍼블리시티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 그래, 이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There is no such thing as bad publicity. 그렇군.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 브랜든 비헌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술을 딱두 가지 경우에만 마신다. 그래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술을 딱두 가지 경우에만 마신다. 첫 번째, 목이 마를 때. 두 번째, 목이 안 마를 때. 네. 그럼 뭐예요? 맨날 마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 오래 못 살고 40살에 죽었는데, 하여튼간,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말을 좀, 예. 극작가니까 말을 잘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글을 재치 있게 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이 말이 되게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과연 정말 배드 퍼블리시티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글쎄요. 그래서 배드 퍼블리시티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그러면은 배드 퍼블리시티는 진짜 배드 퍼블리시티냐? 사람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 잃을 게 많을 때, 예, 이런 그런 상태에서는 배드 퍼블리시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
그 요즘에 벌어진 일이죠. 그 아이린이라는 그 레드벨벳 멤버. 예. 저는 사실 아이린보다는 조이를 더 좋아하는데. 예. 이 얘기를 왜 하지? 근데 하여튼간, 예. 근데 예. 아이린이 그 스태프한테 뭐 갑질을 했다. 예.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그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죠. 이게 아이돌인데, 예. 물론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뭐 연예인, 예.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작품이나 퍼포먼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의 인성까지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유재석 같은 사람이 그뭐 국민 MC의 자리를 굳힌 이유 중에 하나는 뭐그 사람이 진행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사람의 능력이 뭐 탁월한 것도 있죠, 당연히. 예.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훈훈한 미담, 예. 인성 이런 거, 예. 그뭐 적이 없는 그 인간성, 예.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렇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믿고 봐. 이렇게 그 점점점 인기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진짜 무서운 세상이 돼서 이런 논란이 한번 터지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배드 퍼블리시티인데, 예. 이거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한 방에 훅간 연예인들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 뭐 많죠. 하여튼간 누구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린, 예. 아이린이 여러분 그 대구 출신이에요. 아셨는지 모르지만, 예. 그 칠곡에 있는 그 학남고등학교인가? 예, 거기 나왔습니다. 예. 그 경북대 병원 있잖아요. 칠곡 3호선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거의 종점 다 가서 한두 정거장쯤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데, 예. 이게 그좀그 우리 샛길로 좀 셉시다 잠깐만. 예, 한 5분만. 예. 이 대구가, 예. 그 원래 그 미인의 고장입니다. 예. 그 아시죠, 여러분? 예. 대구가 사과의 고장이기도 하고, 예. 또 여름에 이제 뭐 무더위로도 유명하지만 또 미인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소녀라는 그 그룹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성소도 있고 그렇지만, 예. 오늘 뭐 아이돌 특집인가? 예. 하여튼간 우주소녀의 그 보나라는 그 멤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보나가 대구 출신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 원화여고라는 학교 아시죠 여러분? 뭐 여러분 중에 대구 출신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 원화여고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를 다니다가, 예, 졸업은 하지 않고, 예,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예, 제가 원화여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는 학교.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이 아니라 졸업하고 난 다음일 거예요. 아마 2016년 봄쯤에. 예. 그때 이제 그 우연히 어떤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 미국 사람 친구가, 예. 미국인 친구가, 야, 그 우리 학교에 미스 코리아가 있대더라? 너 몰랐냐? 그러더라고 저한테. 예. 그래서 저는 학교를 뭐잘안 갔으니까 그때는 뭐 이제 논문만 쓰고 이랬으니까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가도 뭐 그냥 사무실에 처박혀서 그냥 뭐 책만 보고 이랬으니까 예, 잘 몰랐죠. 제가 뭐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미스 코리아가 있어 우리 학교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실제로 이제 미스 코리아 미였던였고 그 미스 경북 진이었던 그 사람이 예, 그 제가 다녔던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의 그 심리학과에, 예.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박아름인데, 예. 뭐 저하고는 뭐 친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예. 저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혹시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제 미스 코리아이고, 예. 그 제가 다녔던 학교에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예. 그 대구 원어여고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아, 이 원화여고라는 학교가 이게 그 뭔가 터가 좋은가 보다. 예? 이렇게 그 미인들을 많이 배출하고 하여튼간, 예. 수업이 왜 이러지 오늘? 하여튼간, 예. 그렇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지금 미스 코리아가 된 다음에, 예.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뭐 이제 그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이제
그 OBS라고 경인방송 이쪽에서 이제 기상캐스터 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아나운서 시험도 준비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간 예. 아이돌 특집은 여기서 끝. 하여튼간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드 퍼블리시티가 의외로 이게 회복하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실제로 배드 퍼블리시티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 브랜든 비어는 60년대에 죽었으니까 예, 인터넷 시대를 모르죠. 이 사람은 뭐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특히 한국의 모습을 봤으면은 예, 그렇게 그 쉽게 이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과거에는 배드 퍼블리시티가 어딨어? 다 그게 다 효과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배드 퍼블리시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인터넷이 이게 또뭐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지워지질 않잖아요. 계속 남아있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예. 하여튼. 예. 그래서 그 아이린 사진을 이렇게 크게 한번 예. 그 슬라이드에 넣어봤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조이. 예. 자, 다음 장. 자, 스포츠를 활용한 PR과 마케팅. PR이 뭔지는 이제 알고 우리가 또 PR이 스포츠에서 널리 쓰이죠. 당연히 스포츠 조직에서도 PR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또좀더 나아가서 마케팅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제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은 아마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텐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PR의 목적은 뭐 기업 뭐 혹은 기업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조직이나 관공서 뭐 등등에서 학교도 뭐 PR을 하니까 이미지를 증진하는 거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나쁜 이미지, 뭐 배드 퍼블리시티 같은 거 없애고 예. 그런 거죠. 그러나 근데 이제 마케팅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니 결국에는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뭐 비영리 단체도 뭐 영리 사업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뭐 병원, 학교 이런 데도 다 돈을 벌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마케팅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스포츠가 왜 좋냐? 스포츠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했을 때, 뭐 대체로 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활력, 건강, 젊음, 뭐 경쟁, 뭐 평화, 최고, 최선 이런 것들, 예. 이런 긍정적 가치들이 생각나요. 스포츠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즐기고 좋아하고 스포츠를 뭐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스포츠를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대체로 이렇게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마케팅이나 PR에 써먹기 되게 좋은 소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스포츠 중에서도 메가 이벤트, 올림픽 월드컵 이런 국가 대항전 이런 것들은 국가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예, 장이 된다 이거죠. 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 후원사인 뭐 KT라든가 예, 뭐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과 연결되는 예, 그 국가 마케팅 예, 이런 것들 애국 마케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스포츠는 우리가 뭐 그동안 수업 시간에 수없이 했습니다만은 예, 높은 뉴스 가치. 그렇죠. 뭐 월드컵 기간에는 거의 뭐 50분 뉴스 중에 뭐한 3, 40분을 월드컵 얘기면 줄창하죠. 예. 그럴 필요는 사실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뉴스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뉴스 밸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신들의 브랜드, 예, 기업들이 노출된다는 얘기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 돈 주고 광고할래 봐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익적 성격이 있다. 그렇죠. 스포츠에 후원하는 것이 뭐 공익적인 효과도 있고, 지역사회 밀착형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축구라면은 그 프로축구는 기업이 후원을 하더라도 그 지역명을 앞에 쓰잖아요. 뭐 대구, 울산 이런 식으로 포항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구 FC면은 뭐 대구은행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예. 그 유니폼에도 있고 경기장 이름에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으로서 당연히 지역 사회 그 시민 구단을 후원하는 것은 일종의 그 커뮤니티 서비스다. 그렇죠? 지역 사회에 우리가 받은 것을 베푸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공익적 성격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대구에 사는 뭐 경북에 사는 지역 그 시민들은 그렇지. 대구은행이 자식들로 돈 벌어서 좋은 일 하는구만. 계속 이용해야겠어. 뭐 이렇게. 예.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스포츠 조직은 어떤 식으로 PR을 해야 될까? 이게 근데 이제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스포츠 조직이 여러 그 형태가 있잖아요. 뭐 비영리인데도 있습니다. 무슨 뭐 시청 이런 데서 하는 스포츠 조직도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 그 시군구청에서 그 스포츠 팀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특히 그 올림픽 종목, 예. 프로 스포츠 말고. 예. 그런 데하고 또 대기업에 속해 있는 프로 스포츠 팀하고 또 다르죠. 그 운영의 방침이나 예산도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러니까 PR의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뭐 협회 이런 데는 비영리 단체니까 또 완전 다르고. 예.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PR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 공중에 조직에 대한 믿음을 조직 내부의 인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바깥의 소리를 그 내부에 전달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지 그 클레임 있으면 또 피드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고칠래 우리 이렇게 고치자 뭐 예. 이런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예. 이런 그 약간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PR 부서는 조금 위치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인하우스라고 하는데 예. 그 회사 내 조직으로서 아예 그냥 홍보부 혹은 뭐 PR부가 있어서 예. 그 업무를 전담하는 곳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분야를 딱 띄어서 그냥 그 PR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게 좋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약간 그 회사 내에 있는 경우에도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좀 겉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독특하다고 할까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조직에 약간 좀 다릅니다. 그 PR 부서의 문화는. 예. 그래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요. 또 이미지를 구축하고 개선하고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좋게 바꾸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회사의 이미지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예. 아, 저 회사? 아, 안 좋아. 이럴 때? 바꿔야죠.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야 되는데 어렵죠, 그게. 예. 그리고 조직 문화 발전과 영속화의 기여. 우리가 유한 캠벌리 얘기는 이제 예전에 했습니다만은, 예. 얼마나 이 신박한 아이디어입니까? 그 예전에 티슈 같은 게 약간 그 사치품일 때, 야, 뭐 화장지를 뽑았었어? 아유, 참, 돈이 남아도나 보네. 이랬어요. 80년대에는. 그랬는데. 저거 나무 배설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냐? 이러면서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좋은 일 하는구만,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한두 해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계속했어. 그러면, 그 진정성이 있네. 인정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 조직 문화가 있어요. 계속해야죠. 유한 킴벌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 오뚜기. 그러니까 오뚜기라는 회사가 의외의 그 히트를 쳤는데, 그몇년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갑질하는 문화가 그큰 뉴스가 됐잖아요. 그쵸? 뭐 회장이 운전기사를 뭐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뭐 폭언을 하거나 막말하거나. 그쵸? 또뭐 대기업 그 영업사원들이 대리점 점주한테 뭐 쌍욕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망하진 않았지만 큰 타격을 입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미스터 피자, 대림, 대한항공, 그렇죠? 남양,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냥 자기 할일 잘하고, 윤리적인 경영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그 재발견돼요. 사람들이, 야, 이 회사는, 갑질도 안 하고, 굉장히 그, 기업 문화가 좋더라. 그래서 발견된 데가 이제 오뚜기잖아요. 그렇죠? 오뚜기를 그래서 갓뚜기라고 부르고, 예. 근데 사실 그게, 약간 딜레마예요. 오뚜기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좋은 그, 퍼블리시티죠. 그것도 일종의, 예, 굿 퍼블리시티가 된 건데, 약간 부담도 됩니다. 왜냐면은, 오뚜기는 사실 그 사기업이에요. 그렇죠?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냥 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갓뚜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갑도 맘대로 못 올려요, 이젠. 예. 갑 올리면은 아이 저 갓뚜기인 줄 알았더니 뭐 똑같구만 뭐 이러면서 실망하고 이럴까 봐. 예. 그 오히려 이게 그런 영예가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뚜기가. 그런데 어쨌든 저 그런 그 좋은 이미지가 형성됐으면 이건 큰 기회니까 또. 예. 그걸 잘 발전시켜서 뭐 대리점하고 상생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좋은 조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게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롯데 있잖아요, 롯데. 예. 롯데도 몇년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신격호 회장의 그 아들들끼리 그 경영권 그 승계 과정에서 다투고 서로,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버지가 뭐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뭐 치매예요. 막 이러면서, 예. 그게 사람들 보기 얼마나 우스워요. 아유, 저놈들 저거, 재벌 그룹 그 경영권 받아보겠다고 저 아버지 저거, 치매라고 몰아붙이는 저거, 아유, 저 불에 막심한 놈들.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그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 롯데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롯데가 그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업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저도 이제 가끔 그 롯데 시네마를 가거든요. 동네에 그 자주 가는 롯데 시네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롯데니까 그 자기네 광고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막 자꾸 막 나오려고 그래요.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막 이러면서 예. 그 광고가 나오고 그 롯데 기업 광고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제가 보기에도 아 이건 잘 만들었다 싶은 게그 뭐냐면은 그 육아휴직 광고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장에 보시면은 그 기업 광고의 그 공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PR 할때 기업 광고도 뭐 PR의 일종이니까 예. 물건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광고죠. 예.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겁니다. 뭐 롯데 무슨 뭐 뭐, 엔젤이너스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엔젤이너스 롯데 거예요. 예. 계명대 동문 길 건너에 엔젤이너스 되게 좋은 데 있죠. 3층짜리. 예. 저도 지난주에 한번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되게. 근데,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롯데. 예. 그리고 구체적 사실을 강조하죠. 롯데에서 지난 1년 동안, 뭐,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예. 근데 진실해야죠. 만약에 그 구라면은 진짜 그 걸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아이 뭐 롯데예요. 육아휴직 뭐 몇천 명이 했다고 뻥치더니 사실은 뭐 그거 다 구라였다며 뭐 이러면은 이 광고 안 하니만 못합니다. 예. 절대 진실해야 돼요. 이건 이거 요즘 세상에서는 이거 구라치다가 걸리면은 진짜 예. 예. 손모가지 날라갑니다. 진짜. 예. 예.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하고, 예.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캠페인의 초점을 좁힌다.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왜 하필 육아휴직으로 기업 광고를 했을까요? 롯데가 그 타겟으로 한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한 30대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남녀.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랄까요? 소비성도 크고 경제활동도 가장 왕성하게 하고 뭐 우리나라 사회의 그 의견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 세대잖아요. 거의 그쵸? 뭐저 같은 이제 40대 후반은 이제 뭐 사실 물러가는 세대고 예. 30대 뭐 길게 보면 40대까지 요즘은 뭐 결혼을 30대 후반에도 많이 하니까 예. 그러면 40대에도 육아를 할거 아닙니까? 초반에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 육아 휴직, 육아, 이 굉장한 그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롯데라는 회사는, 육아휴직도 저렇게 많이 주나요? 좋은 회사인데? 그 맨날 쌈질이나 하고, 되게 그 막힌 조직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기에. 제가 봐도 그런데, 예. 자기의 닥친 문제인데 얼마나 그게 절실하겠어요. 그래서, 롯데 괜찮은 회사구만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옛날 그 경영권 다툼, 뭐 침해 이런 건다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잘한 광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롯데 기업 광고가.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PR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위기 관리 역할이에요. 예. 뭐, 필연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그 위기를 맞습니다. 예. 그, 타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손모가지 얘기도 아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예. 그, 타짜에서 그 조승우가 그러잖아요. 예. 내가 인생에 파도가 많아! 뭐 이러면서 이제 초반에, 예. 고학렬이 그러니까, 똥을 싸고 있네, 짜식!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예. 뭐, 사람의 인생엔 다 파도가 있고, 예. 조직도 다 위기가 있어요. 어느 회사나 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걸 잘 넘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PR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하느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어느 조직이나 다 회사나 다 위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스포츠 조직에 대해서 이제 좁혀 보면은 이거에 관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방신웅 박사라는 분이 2012년도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연구 결과를 제가 잠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스포츠 조직의 위기는 보통 여섯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요. 뭐, 이게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뭐, 소문, 뭐,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걔네 뭐, 어떤 팀에 뭐,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일단 그런 소문이 났다는 자체가 위기입니다. 에이, 그건 뭐 사실도 아닌데, 뭐. 내가 굳이 뭐 그걸 해명을 해야 돼? 그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훈아가, 예. 나훈아라는 가수 아시죠, 여러분? 예. 아무리 젊어도 나훈아는 알겠죠? 예. 나훈아라는 가수가, 이게 활동을 잘안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뭐 죽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예. 근데 나훈아가 굳이 그걸 뭐 해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어떤 소문까지 들었냐면은 나훈아가 그 야쿠자 그 애인과 뭐 바람이 나서 그야말로 예. 이건 진짜 소문이었어요 옛날에 예. 한 2000년대 초반 한 5년 2000에서 2005년에서 10년 사이 그쯤에 예. 그랬는데 그 야쿠자 애인이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서 이 야쿠자 두목이 이제 열이 받아서 나훈아를 잡아다가 뭐 죽였다는 설도 있었고 옛날에 루머 예. 아니면 좀그좀 이건 좀 민망한 얘기인데 그 나훈아의 그 중요한 부위를 어떻게 절단을 시켰다 뭐 이런 그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소문이니까 그야말로 확인할 방법도 없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어느 조직에 뭐 걔네는 뭐 어느 대학 출신은 안 뽑는다며라든가 뭐 이런 루머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나훈아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예. 해명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 책상 위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지를 이렇게 벗으려는 시늉을 막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나훈아. 그 부리부리한 눈빛으로. 예. 물론 실제로 봤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논란은.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워낙 이게 소문이 뭐 진짜라더라 뭐 내가 누가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원래 가짜 뉴스는 그럴듯해요 다. 예. 그래가지고 나훈아가 그 실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예.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자연재해. 뭐 이건 뭐 그쵸. 어느 수익이나 다 닥치죠. 악의적 공격. 그 작정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전,
챌린지 이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거의 50%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이 연구할 때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그리고 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위반 무슨 뭐안 좋은 일을 했을 때뭐 경영자가 법을 어겼든가 아니면 뭐 프로야구 팀은 선수가 뭐 도박을 하다 걸렸다든가 그쵸? 음주운전 뭐 대표적인 사례죠. 뭐 진짜 안 좋은 거뭐뭐 성폭행 이런 거 예. 이런 일을 있으면 진짜 그 큰일이죠. 위험하죠. 사실 뭐 박하니라는 선수를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봤고 그러니까 그 박하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하는 걸 봤고 그랬는데 뭐그 음주운전으로 예, 결국 유니폼을 벗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닥쳐요. 조직의 위기로.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그 해결을 하느냐. 그뭐 구단이나 뭐 스포츠 조직이나 다뭐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보면 이걸 다 분석했어요. 이제 그 기사를 500몇 개를 다 분석했대요. 아니, 아까 500몇 개는 아까 그거였고 참. 이거는 몇백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기사들을 다 분석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구 뭐 공부 이런 게 사실 안 좋은 말을 써서 그렇지만 노가다예요, 다. 예. 그김 있죠, 김. 예. 뭐 깻잎 이런 거 먹을 때 여러분 저는 이제 김하고 깻잎을 좋아하거든요. 깻잎을 이렇게 간장 양념으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 놓고 바르고 또 하나 놓고 바르고 또 하나 놓고 바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귀찮다고 뭐 두세 개 집어넣고 그냥 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예. 그게 공부예요, 원래. 예.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제 이런 그 위기에 개선 행위를 한다. 201건. 야, 니네 뭐 이렇다며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개선 행위. 그게 이제 제일 많고요. 부인.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사실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예.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 변명. 뭐 변명도 잘하면 괜찮아요. 예. 근데 변명이 효과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효과적으로 잘하면 괜찮습니다. 공격자를 공격해.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가 사실은 문제야 이놈아. 뭐 이렇게. 예. 약간 그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예. 사과. 사과를 해야 될 때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후딱. 그게 나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은 대부분 분노가 사그라들고 공격의 칼끝이 무뎌집니다. 아이, 그래, 뭐 저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뭐, 너무 야박하게 그럴 거냐, 뭐 이렇게. 예.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아, 근데 이거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여야 됩니다. 예. 누가 봐도, 아우, 저건 진정성이 있다, 저 사과는. 예. 이럴 때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정당화. 아니야, 나는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뭐라든가. 예. 이렇게 나가는 거고. 환심사기. 사실 이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 그러지 마.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예. 뭐 그런 건가 봐요. 제가. 이건 뭐 극히, 예, 적은 경우인데. 1.1%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기를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어떨 때는 사실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건바이건이라서 그야말로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 보면은 이제 제일 흔한 그 위기는 이거고요. 예, 도전이고요. 그리고 제일 흔한 그 대응 방법은 이제 개선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수업은 다 했고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이 과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작성을 아예 못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뭐 나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걸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된다. 네, 그럴 때는 일단 뭐그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그뭐 작성 요령 이런 걸 보고 한번 일단 해보시고요. 예. 난 진짜 못하겠는데요, 이거. 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예.
정말 그럴 때는 이제 저한테 SOS를 청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제가 뭐그 어떤 팀에 넣어드리든가 이렇게 예, 교통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뭐난 못하겠는데 그냥 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어디 들어가든가 하든가 저한테 부탁하든가 해야 돼요. 예. 그래놓고 그냥 뭐안 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냥 빵점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과제를 안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꽤 있습니다. 과제를 그냥 안 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점수를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안 내는데 어떻게 점수를 냅니까? 예. 점수를 어떻게 뭐 정말 뭐 자신이 없고 엉망이더라도 일단 내고 예. 제가 이렇게 좀 몇개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아, 어떻게 하지? 뭐 상의를 해보든가 뭐할 텐데 그냥 안 내면은 어떡합니까? 그건 저 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예, 점수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못하겠으면 못하겠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얘기를 하세요. 예. 정말 부탁입니다. 제가 예. 빌어요 이렇게 예. 굽신굽신 예.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뭐 혼자 하셔도 되고 4명 이내 그룹으로 해도 됩니다. 예. 근데 당연한 것은 그룹으로 할 때는 그 영상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거는. 예. 4명이서 했는데 혼자 한 거보다 더 당연히 잘해야죠. 예. 그 얘기는 뭐 분량이라든가 뭐 완성도라든가 짜임새라든가 다 당연히 좋아야 돼요. 뭐 4배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 그리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할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룹으로 하다 보면은 예, 여러분 또 더군다나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또 그걸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좀 예, 안전에 특히 주의하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요즘에 또 다시 터져가지고 또 아, 그참 고민인데 그룹으로 이 액티비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예, 거의 반드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는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누구는 덜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 당연하죠. 4명이 정말 25%씩 딱딱딱딱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누구는 더 공헌하고 누구는 덜 공헌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4명이서 그거를 서로 이제 잘 이해하고 예. 조율하면서 그 문제없이 끝까지 이제 발표까지 가는 발표가 아니라 제출까지 가는 그것도 여러분의 그 그룹 과제의 하나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회사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회사를 들어가도 진짜 일안 하면서 꼴보기 싫고 그런 숟가락만 얹는 놈도 있고요. 예. 맨날 보면 나 일은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룹으로 할 때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뭐 쉽게 말해서 나는 뭐 솔직히 동영상 잘 모르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뭐 공헌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뭐 밥이라도 한번 사고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밥으로 때워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간 예.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여러분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도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할 수도 있고, 아이, 고마워요.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그냥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지, 이것도 여러분 인간관계 어떤 연습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직장 생활할 때, 일 자체의 어려움보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더 크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내에서, 예. 만약에 뭐 그게 잘안 된다, 예. 뭐, 우리 뭐 A, B, C, D, 4명 중에 C, 쟤는 하나도 안 했어요, 뭐.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뭐또 C한테도 또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여튼간, 예. 그래서 여기 한장 분량의 제작 과정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뭐 회의를 했고 뭐 누가 어떻게 공언을 했고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룹으로 할 때는 이걸 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장 분량으로. 예.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뭐, 네 명인데 혼자, 제가 이거 잘할 줄 아니까요. 그냥 저 혼자 다 하고, 여러분은 뭐, 그냥 뭐,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왜냐면 뭐, 친구 네 명이서, 뭐, 같은 과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애가 되게 이걸 잘하, 이런 액티비티를 잘하는 걸 아니까, 야, 우리 것도 좀 해줘라. 이러면서, 예. 그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죠. 예. 물론 뭐그뭐 교수나 예, 이런 사람들도 그 논문 낼때뭐 그런 경우가 뭐 있다고들 합니다만은 하여튼간 뭐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여튼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그룹으로 할 때는 뭐 되도록이면 팀원 모두가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영상의 뭐 길이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개인으로 할 때는 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예. 뭐 그룹은 2, 3분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좀더 길어도 됩니다. 예. 뭐좀더 짧아도 되고요. 너무 짧으면 뭐 15초 이런 건안 됩니다. 이거 뭐 틱톡이 아니니까. 예. 예. 어느 정도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걸 넣느냐. 개인은 일종의 자기소개서를 하는 건데, 자신의 뭐 장단점, 뭐 업무 능력, 나 이런 거할줄 압니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하시고요. 그룹은 하나의 조직 혹은 그 조직이 행하는 이벤트나 어떤 위기 상황도 되겠죠. PR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를 골라요. 그런 다음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그 영상을 만드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이 정도면 뭐이 영상 과제에 대한 설명은 뭐다된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자세한 사항은 뭐 따로 문의 주시고요. 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